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니 해도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먹고 나서 속이 쓰리고 불편한 경험 다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 정보,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기범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기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역류성 질환, 단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왜 역류를 하는 건가요? 일단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 정말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과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식도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식도, 위, 그리고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만들어지는데 역류성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산도가 높은 음식이 거꾸로 위에서 식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식도의 점막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조금 불편하다, 예, 예. 쓰리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거든요. 예. 병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그 증상 중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이 쓰리다, 속이 쓰리다, 탄다, 화끈거린다 말씀 제일 많이 하시고요. 이게 그 명치 쪽에서부터 식도를 통해서 입 쪽으로 쭉 올라와서 등으로 방사통이 있거나 양쪽 팔까지 뻗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느꼈을 때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아니면 남다른 그 식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삼식을 하십니다. 삼식이요? 예. 복식, 야식, 그리고 과식을 잘 하시네요. 생기는 원인 자체가 위에 용적물이 증가하거나 두 번째는 외부 압력, 임신이라든가 복대를 하거나 스타킹을 심하게 조였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위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뭐 초콜릿이라든가 술, 담배 이런 단 음식 자체가 식도 하부의 관략근 자체를 약화시켜서 쉽게 식도로 위에 음식물이 역류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임신 5개월 된 임산부입니다. 입덧이 끝난 후에도 속이 안 좋고 신물이 계속 올라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임신 중에 약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내시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임신과 역류성 식도염, 식도 역류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 정말요? 예, 임신 기간 중에 산모의 한 50에서 80%까지는 식도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지속적인 구역이나 구토로 인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기 때는 좀 나은데 임신 후기가 되면 자궁 내의 태아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쉽게 음식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임신부들은 사실 어떤 임신 중에 약을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소량의 음식을 조금 더 자주 드시는 거예요. 소량의 음식을 나눠서 자주 먹어라. 두 번째는 그 요즘에는 뭐 침대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상체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가구를 쓰는 거죠. 대개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한 6에서 8인치 정도 이렇게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게 역류를 막아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물은 대개 이제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식도염에서 대개 약 쓰는 약들이 제산제라든가 특히 이제 위산 억제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장관 운동조절제를 쓰는데 모든 약물들이 임신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뭐 불안해 하시기도 하는데 산부는 뭐 내시경을 받는데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조금 산모들이 좀 불안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걱정을 하시지만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면 일반 내시경이든 수면 내시경이든 뭐든지 시행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꼭 식도 역류 질환 말고 위궤양이라든가 또는 피를 토하는 경우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내시경을 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닌데 목구멍에 뜨거운 증상이 있고 심할 때는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데 이러다 식도암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식도염 때문에 식도암이 생기기도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연구가 많았죠. 오랜 세월 동안에.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반복되면 과연 암이 되느냐. 네. 식도염이 계속 반복되면 식도 하부에 원래 식도와 위의 세포는 다릅니다. 네. 근데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식도 하부가 위와 같은 세포로 바뀌는 걸 우리 발의식도라고 합니다. 발의식도라고 합니다. 발의식도요? 발의식도가 기간이 오래되면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확률 자체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식도염이 반복되면 식도암이 될 수 있다는 참조만 하시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위식도역류성 질환과 관련된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나 식도가 불편할 경우에 약을 드시면 뭐 금방 호전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되게 위장관 질환 중에서는 식도 역류 질환은 조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보통 이틀에서 일주일 사이에 증상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대개 50% 이상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기본적으로 내시경상에서 미란성 식도, 즉,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식도 하부가 손상이 간 경우는 통증이 없어지더라도 두 달 이상 약물 복용하는 게 좋고요. 그 뒤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약을 먹는 방법, 네. 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 간헐적 방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어때요? 제가 내시경 검사에서는 네. 별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팠단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내시경 검사와 함께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도염을 나눌 때 그 미란성 식도염이라는 건 상처가 내시경상 보이는 것이고 네. 비미란성 식도염은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 들 중에 약 60% 정도는 비미란성 식도염이 더 많습니다. 정말요? 네, 내시경상에서 이게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식도염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 환자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 그리고 내시경 소견,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를 보는 거죠. 잘 듣지 않는다면 한 1, 2주 정도 일반 치료 용량의 2배 정도를 사용해서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은 뭐 엑스레이나 심전도 또는 뭐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서 식도염 외에 다른 심장이나 배 쪽에 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밀가루 음식만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예. 많습니다. 이게 역류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음식 중 하나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위장관에서 흡수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끈적거리는 게 있고 이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식도 역류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크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 특히 탄산음료 많이 드시죠. 아, 진짜요? 네. 답답하니까 탄산음료 드시는데 처음엔 좀 시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식도를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드시는 것도 안 좋고 특히 맵고 짠 음식이라든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일 문제는 술, 담배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식도염은 쉽게 말하면 내 생활 습관이 만든 질환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천천히 드시고, 가능하면 잘 씹어서 드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음식을 섭취한 후에 최소 3시간 후에 취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술, 담배, 카페인 등 기타 음식들에 대한 섭취를 가능한 줄이시고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이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